샬롬,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가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던 한 사진작가가 그에게 다가가 안심시키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고 싶다는 말을 나눴죠. 너는 커서 뭐가 될 거야? 라고 사진작가는 그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그 소녀의 대답은 피곤해지는 거요 라고 말을 했어요. 분명히 그 여학생은 바쁘게 일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하는 그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출장 다니는 성인들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년도 어른들처럼 피곤한 삶을 살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대답을 한 것이죠.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피곤한 것 외에는 기대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위한 훨씬 더 나은 삶의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안식, 바로 히브리서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건데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함으로 지친 여러분들의 영혼에 참된 안식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많은 박해를 겪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놓쳤다고 생각을 했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에 이르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히브리 저자는 우리들을 포함한 모든 수신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공동 번역으로 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안식처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살아있으니 여러분 가운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의 삶이 힘들지만 여러분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놓쳤다고 잠시라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그 대신 하나님의 안식을 확신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 있음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마련하신 영광스러운 미래로 가는 길에 지금 서 있다고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기에서 안식이란 예수님께서 그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재림하실 때 오는 안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 세계는 혼란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전쟁과 기근과 불안이 도처에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앙으로 고난과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 성경은 이렇게 변한다고 기록했어요. 이사야서 11장 6절로 9절 말씀.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통치하러 오실 때 진정한 안식이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하십시오. 그것을 놓쳤다고 잠시라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바로 지금 그 안식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볼까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소식, 굿뉴스를 들었어요. 가데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3장 19절에 기록된 대로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당시 수신자들도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리스도의 도래할 왕국, 곧 하나님의 안식에 관한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에게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즉 안식에 대한 약속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아니했기에 전혀 유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여기서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NIV에서 now, 지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음을 주목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들어가는 도다라는 이 헬라어의 시제는 현재 중간태로 쓰였습니다. 이 말은 지속적인 행동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현재이지만 그 완성은 미래에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을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아직 포기하지 마라. 거의 다 왔다. 나의 사랑하는 예수 속히 내려갈 것이고 너희들은 그의 왕국에서 그와 함께 다스리고 다스릴 것이야. 조금만 더 참아 라고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쁜 소식, 복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신뢰했다면 여러분은 바로 지금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박해도, 고난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말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3절 하반절을 볼까요?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구절은 시편 95편 11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받은 하나님의 안식,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강박하여져서 의도적으로 거역한 결과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결코 안식이 폐지되었거나 혹은 안식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완성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의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약속의 땅에 관한 복음을 믿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식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신앙을 꾸짖으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그 세대가 다 죽게 돼 버렸습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바로 지금 그 안식에 들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12세 소녀가 실수로 하프 마라톤을 달리다라는 헤드라인으로 기사가 뉴욕의 한 신문에 실렸습니다. 그 사연을 들으니까 참으로 어이가 없더라고요. 5km로 달리기로 등록한 이 학생은 그녀의 엄마가 주차하러 간 사이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한 그룹의 사람들이 출발선에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곳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출발 신호와 함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녀는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에 집중했고 5km를 훌쩍 넘길 때까지 결승선이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옆에 달리고 있는 다른 주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자신은 5km를 달리기는 대신에 21.095km를 달리는 하프 마라톤에서 달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러나 그 소녀는 중대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사이 차를 주차시키고 온 엄마는 출발선에 5km를 달려야 할 출발선에 자기 딸이 보이지 않은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당장 경찰에 신고했고 2시간 동안 수색을 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 한 명이 하프 마라톤을 달리고 있는 그의 딸을 발견했고 가족들이 찾고 있다는 소식을 그녀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 소녀는 계속 달려야 한다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소녀가 경주를 마친 후 어머니는 그녀의 목에 메달이 걸린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2시간 43분 31초 만에 레이스를 완주했어요. 2111명의 완주자 중 1885위에 올랐지만 최연소로 완주했기에 주어진 메달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안식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힘들고 너무 길어 보이십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리십시오. 결승선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기대하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과정이 있으며 그 안식은 훌륭할 것입니다. 수고한 노동의 눈물의 슬픔과 아픔의 고통이 그칠 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끝날 것이고 인생을 영원히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말이죠.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 제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을 볼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과 안식을 구별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의 완성과 만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할 점은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뒤짐지고 레스트 하셨다, 말 그대로 쉬셨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섭리 가운데 인간을 구속하시고 유지하시며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일을 행하고 계세요. 그러면 수천 년 후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을 때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NIV에서는 더 강력하게 언급했어요. They shall never enter my rest. 그들은 결코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대상자들이 누구입니까? 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죠. 불신앙, 불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여전히 열려있고 지금도 가능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는 자들의 믿음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안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6절과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지 아니하므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른 한을 청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여기서 순종 아니함이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의도적으로 배척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기에 BC 1500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안식,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으로 인해 안식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을 완전히 닫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에게 순종함에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여전히 열어놓으셨습니다. 500년 후인 BC 1000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직 그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안식에 들어갈 또 다른 기회에 대해 다윗을 통해 시편 95편 8절로 11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므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의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약속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폐지된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유효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던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불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8절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시리라. 신명기와 여호수아에서 나타난 안식의 개념은 가나안 땅의 정착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을 때 그들은 그곳에서 안식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광야의 고난에서 안식을 찾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안식을 찾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그런 안식을 주지 못했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적부터 계속해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후에 아시리아와 바벨론은 그들의 도시들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갔죠.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 당시 로마는 유대의 민족을 압제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약속의 땅에는 한 번도 안식이 없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호수아의 안식, 전통적인 안식의 개념인
가나안에서의 정착은 진정한 의미의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다 근본적인 실체인 바른 안식을 상징합니다. 이 말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스라엘 다윗의 왕좌에서 세상을 다스릴 것이며 3500년 동안 그들이 찾았던 진정한 안식을 가져오실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그리스도인들을 말을 합니다. 여기서 들어간의 시제는 뭘까요? NIV 성경에서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enters라고 사용되었어요. Anyone who enters God's rest. 이 표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과거에 믿는 자들만이 아니라 현재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느 누구든지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완전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이미 그리고 아직 그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안식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천국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있으나 아직 완전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안식은 언제 누리게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셔서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날에 그곳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수고로부터 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취하여 이 세상의 수고와 고통에서 쉬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의 약속된 안식에 대한 믿음을 차단하도록 잠시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계획하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잠시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미국의 극작가인 테레스 윌리엄스가 계셨습니다. 한국에 소개된 작품 중에 유리동물원, 또 뜨거운 양철지붕 위에 고양이 등이 극장 위에 올려졌죠. 그리고 그의 단편 소설 중에 Something by Tolstoy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서점을 운영하는 수줍은 러시아 유대인 제이콥, 야곱이죠.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꿈은 어린 시절의 연인이었던 아름답고 활기찬 프랑스 소녀인 라일라와 결혼한 것이었어요. 그의 꿈대로 그녀와 결혼을 했고 결혼 생활은 완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점 주인의 삶은 야곱에게 잘 맞았지만 모험심이 많았던 라일라에게는 그렇지 않았어요. 어느 날 한 에이전트가 라일라의 노래를 듣게 되었습니다. 가수가 되어 유럽을 여행하면서 쇼를 하자고 라일라에게 제안을 했죠. 이 기회를 잡고 싶었던 라일라는 야곱에게 가슴에 큰 상처를 주게 되었고 떠나야 할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녀가 떠나기 전 야곱은 라일라에게 서전 열쇠를 주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언젠가 다시 올 때 이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와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라일라는 여행길을 떠나갔고 야곱은 서점 뒤편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서점에 있는 책을 보면서 힘든 생활을 지내고 지내왔어요. 몇 년이 지났을까요? 15년이 지난 후에 서점 정문 위에 달려있는 종이 딸랑거리면서 손님이 왔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라일라였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야곱은 그 손님이 라일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저 다른 고객이 하는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책을 원하십니까? 라일라는 자기를 알아보지 못한 야곱에게 평정을 유지하며 더듬거리며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다 듣고 나면 아마도 당신이 그것을 읽었고 그 이야기의 이름을 알려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다음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변함없이 동반자였던 소년과 소녀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대 때 그들은 사랑에 빠졌고 결국 결혼하고 서점에서 살았습니다.
그녀는 그녀에게 회사의 제안과 남편에게 상처 주었던 말들, 남편이 준 서점의 열쇠, 그 열쇠를 손에서 버린 적이 없었던, 그리고 서점으로 돌아온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15년 후 그녀는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그에게로 서점이 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다음 라일라는 기억나세요? 라일라와 야곱의 이야기를 기억하시겠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멀찍이 떨어져 멍한 표정으로 야곱은 그 이야기가 익숙하네요. 어디선가 읽은 것 같아요. 톨스토이의 작품 아닌가요? 이 말을 들은 라일라는 15년 전에 받았던 열쇠를 순간 바닥에 놓치고 맙니다. 열쇠의 금속의 메아리만 그 어색한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라일라는 재회에 대한 희망과 함께 서점에 열쇠를 놓고 눈물을 흘리며 그 서점을 떠났습니다. 야곱은 다시 그의 책으로 돌아가서 책을 둘러보며 그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 이야기 속에 나온 야곱과 라일라의 삶은 어떻게 보이셨나요? 라일라는 원하는 유럽 여행을 15년 동안 보내면서 행복했을까요? 왜 그녀는 남편 야곱이 준 서점 열쇠를 버리지 않았을까요? 반면에 기다리던 아내 라일라가 왔는데도 야곱은 왜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이 두 사람은 각자가 선택한 삶에 대해 희망을 잃어버려서 현재의 삶을 포기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큰 미래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의 안식을 확신하십시오. 만일 확신하지 않는다면 그 안식을 확신하기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날이 올 것임을 확신시켜주는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찾으셔야 해요. 그러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부지런히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확신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힘쓸지니라는 말은 재촉하다, 열심히 노력하다라는 의미로 의지를 나타냅니다. 이 표현은 그리스도인들이 의지적인 모든 노력을 기울여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야 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인간의 노력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죠. 그럼 뭐가 더 필요합니까? 네,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불순종, 불신앙, 불신으로 인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their example of disobedience. 그것이 불신앙의 불순종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불신앙은 그들을 하나님의 안식에 멀어지게 했고 불신앙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안식에서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항상 순종으로 나타나요.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명백히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해요. 여러분의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 경험, 과거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오래해도 되새기며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오늘 은혜는 오늘의 조카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셔야 되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적 경험을 했고 그 일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몇몇 분들의 삶에는 실질적인 변화가 없어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변해버렸어요.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거짓되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상태에 대해 마음을 바꾸십시오.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을 노예로 만들고 여러분을 정죄할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런 다음 의도적으로 예수님께로 향하고 주님이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주님께 간구해서 아직까지 얽매여 있는 죄의 사슬에서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안식에 거할 수 있도록 간구하셔야 합니다. 만약 구원의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도록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12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 세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모든 수신자들에게도 동일한 효력을 지닌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검과 같아서 하나님의 음성에 계속 불순종할 때 치명적인 무기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 심성에 내재하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악독 등의 온갖 죄악을 예리하게 심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깊은 내면을 꿰뚫어 잠재된 의식까지 들춰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인격의 가장 깊은 곳까지 통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여러 문제들의 핵심을 쪼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잘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성경을 펴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거기에서도 여러분의 이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과 같은 성경 인물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추구하는 사람들, 우울증, 의심, 정욕, 교만과 싸우는 사람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모든 것들이 정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십시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즘 삶에 지쳐서 믿음을 포기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근육을 튼튼히 만드는 신앙훈련 과정은 광야 같은 곳에서 외롭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은 주로 고통의 순간에 홀로 됩니다. 사실 인생에서는 누구나 저마다의 고통과 외로움을 통과 중에 있죠. 그러나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외로움의 자리에도 믿음의 고난의 자리에도 그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은 탁월한 능력자이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안식을 확신하십시오. 만일 확신하지 않는다면 그 안식을 확신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진정으로 믿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볼 때 그 모든 것들이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볼 때 아주 크게 생각했던 인생의 시련이 아주 작게 보일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스러운 얼굴을 한 번만 뵈어도 여러분의 모든 슬픔과 고통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볼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경주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에서 참된 쉼을 누리십시오.